맥가이버시네. 화나시면 막 문 다 버버리시는 거 아니야? 방금. 아, 나 지금 생각났는데. 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하세요. 아, 아궁이 또 이렇게 집에 여기다 이렇게, 아, 이거는 또 처음 봤다. 아, 이거 완전 처음 봤는데. 처음 봤다. 아궁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굴뚝은 저기 있는데. 굴은 저희 둘이 났습니다. 고래는 네 번을 쌌습니다. 구두장을 네 번 들었다 놨다 했어요. 지금 네 번째 했는데, 딱 맞아요. 정말 100% 만족합니다. 이제 우묵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따뜻해져. 고생은 했지만. 지금은 재밌어요. 그때는 안 재밌었는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지금은, 예, 그럼요. 아유, 정말 힘들었어요. 구들장을 놓은 방을 부부의 안방으로 쓰는데요. 바닥에 콩대물 해서 아주 정갈하고 아늑합니다. 더워서. 아, 방이 넓구나. 넓네. 넓지 않아요? 아, 여기도 창이 낮네. 네. 오, 후끈하다. 더워요. 오, 후끈하다. 문을 열어놔야지. 찍을 거니까. 야, 여기도 이렇게 창이 낮아요, 또. 네. 아, 예. 여기 이렇게 누워서. 예. 다 아, 이거는 이거. 진짜 딱. 예. 앉아서. 야, 이게 딱 누워서 보면은. 오, 진짜 좋다. 누우면은, 아, 겨울에. 네. 땡감. 기가 막혀요. 땡감이 다. 땡감이 이제 이파리 다 떨어지고. 네. 눈 오면은 그 땡감에 눈 쌓였을. 네. 때 모습 보면은. 네. 이쁘고 이제 저런. 네. 여기 이제 철쭉. 네. 지금 다 꽃이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하나 그림 액자 같이 보이는. 그 액자 같은데. 네. 진짜 지금 상태에서도. 예. 네. 눈 내리는 겨울에 아랫목에 누워 이 창을 보고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창이 이렇게, 저기 안방 창이었구나. 이게 안방 창이었고. 아, 그 다음에 또 이 집에 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저희 노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노아 요새, 아니, 그 요새 보기 드문, 요즘 보기 드문 재료니까. 근데 이 보통 너와는 이제 우리 굴피나무나 참나무 강원도에서 켜서 쓰는 거를 이제 저희가 몇 개, 너와 집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몇 개 안 남았는데. 요새 이제 많이 못 쓰죠. 그것도. 와, 이런 너와는 또 처음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이 너와는 이 아까 통나무 집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이제 너와를 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되게 두툼하게 잘 자르는. 저도 당연히 직접 하셨겠죠? 예, 그 저는 이제 무슨 나무라고 그랬죠? 아까 삼나무라고 하셨나요? 제주 이제 삼나무. 이게 제주 말로 쑥대나무. 아. 쑥대나무라는데 그거를 이제 통나무를 60cm씩 잘라서. 네. 유압도끼로 쪼개서 이제.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오, 이 도끼 살다 처음 보는데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도끼가 있었으니 삼나무 너와로 지붕을 올릴 생각을 했겠죠. 예, 이 나무 보기와는 다르게 10년을 거뜬히 견딘답니다. 몇 장만 더 올려줘.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동안 별 문제 없었지만 장마 오기 전 이 지붕 단속은 필수라죠. 이거 다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다 가냐? 아우. 흔한 지붕 자재로 덮어버리면 편하겠지만 그럼 이 집도 지금의 색깔을 잃겠죠. 내가 없어질 거를 생각했을 때라면 뭐 다른 거로 바꿔버리면 난 내가 있는 한은 나는 올라와서 이거 내가 똑똑똑똑 뭐 부수에 나가서 쓰면 되는 건데. 그래서 나는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어. 10년 된 너와 새 너와 닮은 듯 다르다죠. 이대 부부도 그렇답니다. 저는 여기 있어서 일할 때가 제일 편해요. 정원에서 어차피 뭐 걸어 다니는 거나 일하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누리고 산다고 생각해요. 다시 저기 뭐 원점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땅 사서 다시 나는 정원
만들 것 같아? 저는 아닙니다요. 절대가 아닙니다요. 고생이야 뭐 처음에 엄청 많이 했죠. 정말 저 뭐야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 같은 거를 둘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혼자 하는데 뭐 못 본 척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아내가 없었다면 이 집도 정원도 없었을 겁니다. 아는데 그 마음 전하지를 못하시네요. 저녁에 지칠 대로 지쳐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 모습 보면은 굉장히 안쓰럽지. 그렇지만 이제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고 그냥 마음으로만 그냥 그런 거지. 말 표현을 내가 못해. 그래서 뭐 힘들지 뭐 고생했어 뭐 이런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줬더라면은 이제 지금의 생각이지. 말 주변은 없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원 일을 한 덕분에 이 집에는 별의별 볼거리가 다 있습니다. 이 온실은 난데성 작물들을 돌보기 위해 만들었답니다. 겨울나기가 필요한 화초들을 돌보는 곳. 예쁜 연못까지 꾸몄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해서 부부의 일터이자 놀이터가 돼주죠. 한가한 겨울날 남편은 이곳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만든다는데요. 이걸 다리를 할 거고 그래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머리 부분은 좀 짧게. 나중에 일단은 이만큼 잘라서 나중에 다시. 저는 주문을 안 하죠. 나뭇가지로 새를 만드신다네요. 조금. 알맞은 애들은요. 아, 맞아. 우리 와이프 나한테 잔소리 할 때. 여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이제 골라서 예, 제가 나무를. 한번. 야, 나뭇가지와 작은 목공 칼만으로 만드는 새 한 마리. 이제 이게 임 소장님 또 푹 빠지셨네요. 나, 예, 그 정도만. 이 정도면 길죠. 예. 정원도 보고 새도 만들고 오늘 제대로 힐링하네요. 온실 벽 한켠에는 그동안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조각품들. 이 맵시 있는 새들 정말 혼자만 보기 아깝네요. 두 분 소장님들은 이곳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유사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유사님 꿈이 넓은 땅을 사서 느티나무를 심고 참외밭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그런 넓은 땅은 없다. 우린 구할 수가 없다. 여기네. 여기였어 바로. 유사님의 로망 여기. 나의 로망. 저는 이 건축주들 되게 특이했던 게 겸손을 잘 본인이 이제 겸손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아, 우리 한 게 뭐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고 본인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자연스럽게 싹 숲의 한 부분인 것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 건축주와 이 숲과 이 정원과 아주 맞아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정원에 날아든 새처럼 이 정원의 모든 순간은 자연스럽습니다. 거창한 욕심 없이요. 하루하루 가꾸고 읽은 시간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었군요. 두 사람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정원. 가히 인생 정원이라 할 만하죠. 두 분은 오늘도 여느 날처럼 정원 일을 합니다. 괜찮을까? 손발을 맞춰 도란도란 일감을 나누고요. 날마다 쑥쑥 자라는 화초들 덕분에 게으름 부릴 틈이 없답니다. 어쩌면 나이를 먹을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 정원에선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워지니까요.